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죠. 용서. 18장 이제 하반부를 전체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얼핏 보면 주제가 참 여러 개가 지금 이렇게 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확하게 흐름을 따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좀 맥락을 이해하는 게 오늘 본문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는 뭘로 시작을 했죠?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라는 개념으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의식 속에. 그리고, 이제 이분의 나라가 곧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 임할 텐데,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좌의정, 영의정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모든 나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야 옳았을 텐데, 예수님의 질문이 대답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불러 세워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오해를 하면, 우리 현대식 개념으로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고 순종적이고 순결하고 맑고 깨끗하고 뭐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겠는가?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낮아지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humble,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번역을 했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근데 어느 최근에 번역된 NIV 성경을 보니까 lowly position, 그 말은 humble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즉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를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두지 않으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속에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여겨졌는가, 그 통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한 인격으로 취급되질 않았어요. 불완전한 존재, 오죽했으면 숫자에도 넣질 않았죠. 게다가 비천한 존재, 또 무기력한 존재, 이것이 그 시대의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어떠한 자? 무기력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겸손을 노력하라는 말이 더더욱 아니에요.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의의가 없구나. 내 안에 생성될 것이 없구나. 이거를 깊이 인식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둘 수 있는 자, 그 인식을 가진 자만이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 우리가 마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용서인데, 그럼 뭐 용서를 설명하면서 뭐 이렇게 서론이 기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용서라는 주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조금 초점이 다르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참 많이 놀랐어요. 당연히 우리는 용서, 그러니까 아유 그럼 뭐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의 명령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차원에서만 이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용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본문을 하나씩 쫓아가면서 18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 마지막 예배니까 아주 시간도 넉넉해요. 게다가 또 뒤에 뭐 방역할 그런 분주한 스케줄도 없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때는 좀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서 설명하는 시간이 설교자로서 좀 아쉬웠는데, 5부 예배 시간에는 충분히 좀 다루어서 이 성경 본문 전체가 말하는 용서의 입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분들 괜찮죠? 예. 메아리가 없지만 저 렌즈 너머로 고개를 끄덕이는 환상이 지금 보여요. 환상이. 예.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번역 하나가, 번역이라기보다는 원문의 내용 하나가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번역 과정에서 빠졌는지 누락이 좀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원문의 사본에 맞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대상이 막연한 게 아니에요.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면 양자간의 문제요, 두 사람의 문제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 또 사회의 최소 단위가 몇 명입니까? 네, 둘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 단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네 형제가 네 개, 그러니까 이것은 맥락상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청취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향후 교회의 모델이 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도 부딪혀요. 서로 연약해서 부족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오해가 빚어지고 이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죄냐? 근데 성경은 다행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랬어요. 가서.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소름 끼칠 만한 중요한 구원의 질서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가서라는 말은, 자, 이 내용상 가해자가 가서 용서를 빌라는 얘기입니까? 피해자가 가서 용서를 시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가해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형제가 네게 범죄를 했거든. 그러면 누구 보고 먼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시도하라는 얘기예요. 예, 피해자. 그러면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면 뭐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은 섬짓할 만큼 구원의 원리를 감추고 있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누구에게 범죄를 했죠?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먼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해자인 첫사람 아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원초적인 아담 안에서의 범죄한, 그것도 창조주를 거역한 누구예요? 가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히우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볼까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 두 가지를 설명해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이 죄는 1대1의 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피해자는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신자로 살다 보면 참 억울한 거 많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회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몰매를 맞고 또 과대포장이 돼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럴 때 그걸 푸는 제일 쉬운 방법은 옆에 주변에 제3자들에게 불러놓고 막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 그쪽은 또 편들어준다고, 어, 진짜 그거 나쁜 놈이네? 야,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상종하지 마라. 그러면 내 속은 좀 풀려요. 근데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격과 명예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회복불능으로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말의 진의는 뭐냐 하면, 비록 가해자지만 그 사람의 인권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기본적인 명예를 보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죄 지었으니까 나쁜 놈이니까 넌 죽어 마땅해, 넌 벌 받아야 돼, 이런 태도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징계하고 책벌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죠. 회복하는 데. 그래서 여기 권고하라는 헬라 말을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1대1로 그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가해자로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드러내서 가르쳐주라 그 뜻이에요. 왜? 왜 이 절차가 필요할까요? 물어봅시다. 솔직히 우리가 살다 보면 가해를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압디까 모릅디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걔 중에 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때린 놈은 잊어요. 그런데 피해 입은 피해자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아린 상처가 건드릴 때마다 올라와요. 저도 그렇던데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리고 훗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까지 사과를 했는데도 불뚝불뚝 관련된 어떤 단어나 장면이 기억의 창고에서 먼지를 털고 풀풀 올라오면 확 또 마음이 그 막 그 분노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용서라는 주제를 연구하면서 솔직히 느낀 건 뭐냐 하면, 늘 솔직히 느껴야 되겠지만 솔직히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수준의 용서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나?
이런 회의가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뭐 4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지는 건 안 잊혀지잖아요. 예? 그 기억조차 머릿속에 지워져야 이게 진짜 용서가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어갈수록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자꾸 이런 질문이 부딪히더라고요.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근데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 얻다. 또 형제라는 말을 썼어요. 형제.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놓고 하는 얘기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얻다. 이 말은 사실상 헬라 시대의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얻다의 반대 개념이 뭐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얻다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잃다. 어? 근데 지난주 이 잃다라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자, 12절을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말하고 싶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을 해서 다행히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얻는 거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잃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와야 공동체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100마리의 공동체가. 그런데 양이라는 생리는 이 생리적인 동물의 특징은 스스로 이리로 가, 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길을 잃었지? 하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 우리로 목자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귀로 본능이 없어요. 절대 스스로는 탈출한 우리로부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복의 주도권은 누가 붙들고 있는가 하면 목자가 붙들고 있어요. 목자가 이 양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찾을 때까지 찾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는 게 우리의 용서라는 것이 내게 주도권이 없어요. 결국 오늘 이 용서의 주제는 사실 누구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리스도. 내가 이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한 마리의 잃은 양, 작은 자, 세상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 자를 내 아버지 집에 회복해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주제는 1차적으로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야 돼! 이런 율법이나 명령적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용서는 누구의 긍휼 안에 완성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자고 우리 인간은 용서마저도 자기의 의의 단계와 수단으로 눈금으로 재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마저도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율법주의적 시선으로.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 이게 주님 이야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더라고요.
얼마나 아직 멀었는지.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 얘기도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큰 본문입니다. 아, 말 안 들으니까 이제 곧 재판이 열릴 텐데 압박용으로 증인 만들기 위해서 법정 제출용으로 이런 절차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지극히 우리는 아직도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못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니까 안 들어요. 그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말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범죄한 형제에게 내가 지금 너한테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이 이유는 교회론적인 공동체의 열망이다. 너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서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압박용이 아니에요. 벌 주고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네게 지금 권면하는 이 열망이 나 개인의 열망만이 아니다.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바라는 바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한다 라는 것을 열렬하게 권고하기 위해서, 확증해 주기 위해서 확고하게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음을 보십시다. 세 번째 단계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제 음성을 듣다가 박성민 목사님 음성을 들으니까 굉장히 노래를 듣는 것 같죠? 예, 저도 한번 저렇게 음성이 좀 맑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탁한 음성이 아니었어요. 험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막걸리 같은 목소리가 됐습니다. 자, 17절을 잘 보시면 혹시 모니터만 이렇게 보다가 조는 분 계실까봐 그냥 조크식으로 한마디 드린 겁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근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평소 행동의 그 기초에서 보면 어떻게 대하셨어요? 잘 대해주셨단 말이에요. 세리하고 식사도 해주시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남들 손가락질할 때 안아주시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아주 분필을 꺾어내듯 제외시켜라 이렇게 엄하고 단호한 투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가장 묵상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거 예수님 평소 행동이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첫째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예?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정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덩어리예요. 지가 얼마나 악한, 정말 속에 의라고는 0.00001도 없는 존재라는 걸 잘 몰라요. 욥이 그 율법의 문턱에 넘어졌었고
사도 바울도 열심히 자기는 의의를 행한다고 평생 율법 율법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온갖 종교적인 언어는 다 동원해서 쫓아다녔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욥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잖아요. 바울도 자기 안을 그리스도를 통해 들여다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렌즈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 주제를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초점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냐? 두 번째가 뭘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세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세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 그래서 내가 와야만 했다. 내가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한다.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가 이상하게 좀 바뀌어요. 바뀐 주제를 좀 마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금 다 성경을 열고 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 아주 중요한데 갑자기 왜 용서에 관한 주제에서 지금 무슨 주제로 넘어갔죠? 기도. 기도라는 주제로 넘어갔어요. 자, 이것이 천국의 원리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매면, 풀면 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표현은 교회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세 사람이 지금 여러분 그 생활 현장에서 지금 둘이 계시던 셋이 계시던 거기 누가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럼 거기가 뭐가 됩니까? 거기가 교회예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비대면 세상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가 교회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용서 얘기를 하다가 이 교회 얘기로 바뀔까요? 이게 매우 쫌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 쫌쫌쫌 아닌가? 촘촘함. 아, 쫌쫌함이 아니고 촘촘한 조밀한 신학적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이 죄인들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질서이고 교회의 중요한 기초로서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천상의 그림자의 역할을 이 땅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 얘기했죠. 재생하는 쓰레기통이다. 예수님마저도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 병들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 이것이 교회의 간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마저 지금 뭘 하고 있죠?
얼마나 거룩한가,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에 싸움에 걸려있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이 표현을 썼을까요?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 그렇게 인식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긍휼함을 입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용서도 우리 보고 1차적으로 하라라는 명령이 우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입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그렇게 절망스러운 의의가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죽으러 왔다, 그 뜻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시라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할까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여러분, 말에는 문자로만 읽으면 잘 안 드러나는 그 답답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뉘앙스, 제가 종종 표현하는 거지만 이 글 속에 담아진 하나님의 표정을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 숫자에 대한 통념을 알아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확 와닿습니다.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삼진아웃 제도. 우리 그 제도가 어느 법률에 지금 관계되어 있죠? 음주운전. 음주운전. 두 번까지는 용서를, 음주운전은 두 번도 용서를 하면 안 돼요. 자, 또 말이 또 셀라. 그 세 번째는 이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면허를 완전히 빼앗는다든지. 근데 이 당시에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골격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주로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 범죄에 대해서 삼진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두 번까지는 용서를 하는데 세 번째는 가차없이 거기에 상응하는 율법적 기준을 대서 책벌을 하고 징계를 해요. 두세 번이에요, 이 사람들은. 두 번까지는 봐주고 세 번째는 용서 없어요. 그런데 여러 장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똑같아야 된다, 나아야 된다. 예,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걸 베드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 이게 지금 천국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으려면 두 번이나 세 번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다. 그냥 완전수. 일곱 번. 그러면 예수님이, 오, 베드로, 내가 이제야 인간 됐구나. 이제야 철들었구나. 칭찬을 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한 일곱 번 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막 칭찬이 막 소낙비처럼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2절 보시면,
아주 그 바람을 푹 빠지게 하는 목양 일침을 찔러 놓으세요. 목양 일침을. 예수님은 바람 빼는데 전문가예요. 막 거품 들어있고 어깨 훅가시 놓고 이런 사람들 팍 찔러가지고 바람 빼는 데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훅가시라는 말은 취소합니다. 예. 막 어깨에 막 바람을 놓고. 이게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몇 번까지라도? 일흔 번까지. 그러면 77이 49에 제로를 더하니까 몇 번까지? 490번까지. 이 말이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살면서 490번까지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일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하면 무한대의 용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린 더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예? 자식도 무한대로는 용서가 안 될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용서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율법적 개념으로 이 용서의 주제를 이해해서는 우리의 삶은 매우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수십 년 전 일도 건드리기만 하면 확 올라와가지고 열이 뻗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하고 살아요? 못해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기껏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흉내 정도밖에 안 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나은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분이 그럽디다. 한날 한시에 끔찍한 방법으로 아들 부부를 잃고 너무너무 사랑했다 아내마저 끔찍하게 잃었어요. 그 유명한 유영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한 범죄자의 말도 안 되는 범죄에 의해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리고 좀 세월이 흐른 후에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 건 둘째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겠고 잠도 못 자겠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는 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용서했대요. 여러분 그것도 참 아무나 못하는 용서인데 그 우리 인간의 용서라는 범주가 그냥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무한대의 용서를 합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용서를 입은 존재인가를 좀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무리로 재미있는 예증 하나를 예수님이 꺼내시는데 예수님은 참 놀라운 스토리텔러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결국 이 용서라는 주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무슨 얘기를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십시다. 결론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주제가 천국입니까? 용서입니까? 천국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용서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천국은 어떤 원리와 어떤 질서와 어떤 가치와 어떤 속성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천국은 그러면서 24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 만 달란트는 오늘날 현금으로 환산을 하자면 8천억 이상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무슨 사정으로 이 정도 빚을 졌는지는 알 길이 없는데 확실한 건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종이 절대 갚을 수 없는 액수. 근데 빚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이 죄라는 말하고도 동의합니다. 빚진 자, 죄진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린 다 죄진 자잖아요.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자예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액수는 말도 안 되는 액수라는 수사적 시대적 기준치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게 없으면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파산 맞은 존재. 우리는 원래 파산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의가 없다는 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눈뜨게 되었지 않습니까? 파산된 존재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까요?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그 종 몸을 얘기하는 거죠. 아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근데 이거 다 팔아봐야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파산됐어요 이미. 그러자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눈에 띄는 용어 하나가 뭐냐면 내게 참으소서. 이 말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얘기의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앞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주도권이 종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근거는 탕감의 출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즉 주인의 가슴 한복판에서 그 읍소하는 종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주인의 불쌍히 여기심.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출처예요. 여기에서 1만 달란트의 갚을 수 없는 빚이 탕감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탕감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야 될, 이 종이 죽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공짜라 그래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구원은 온 우주 만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스페셜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용서의 주제는 포장은 용서로 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와 만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유명한 사건이죠. 백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 빚에 비하면 이건 용돈도 안 돼요. 비율로 치자면 잔돈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꼬간 사람을 만났어요. 밖에 나가서 어딜 잡았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이 숨통을 잡은 거예요.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 성경에서 뺨을 때리는 것도 모욕이고 멱살을 잡은 것도 모욕이에요. 갚으라! 근데 이 붙들린 사람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써요.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둔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은 좀 마일드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발로 차서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물건짝 취급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뭘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디서 지금 구원받았는지를 바로 잊어버린 거, 문턱 넘어오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를 내게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불쌍히 여긴가 같이 또 뭐라 그러죠?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거는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자리이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자리이기에. 그런데 우리는 백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 동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자기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자기가 주인 앞에서 한 얘기예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나를 좀 봐주십시오. 왜? 이 사람은 백데나리온 갚을 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자기는 갚을 수 없는 자기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도 자기를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용서받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방금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처럼 잊어버리고 동료를 윽박지르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 동료를 너는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더냐. 마땅하지 않냐 그게 너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덕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치 저절로 본성상 드러나야 되는 하나의 삶의 실천과제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문제하고는 다르죠.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고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선순환적인 언약의 백성들의 삶의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존 바클레이가 쓴 은혜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줄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준다. 개성도 하고 교제를 이어가고 싶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또 하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다. 주인이 이 종을 탕감해 주었을 때는 계속 내가 너랑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탕감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탕감받았으니까 그걸 빚갚는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푼 자의 기대에 맞추어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미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의 질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용서의 큰 완성된 바구니 안에 놓여진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각자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용서의 향내나는 실천을 펼쳐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첫째는 이 용서는 우리의 시선을 결국 어디 앞으로 이끌어요? 십자가 사건 앞으로 이끌어요. 두 번째는 그 십자가에서 탕감받은 자의 삶은 당연하고 마땅한 태도로서 용서를 실현해내는, 그것이 비록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한 용서이지만 예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끊임없이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용서를 추구하며 실현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가치관을 이루어가는 또 한 주간의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